스님 전문 배우로 잘 알려져 있는 박병호가 사업 실패담을 공개했다. 16일 방송된 TV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는 데뷔 64년 차 원로 배우인 박병호가 출연해 경남 남해에서서 아내와 전원 생활 중인 근황을 공개했다. 박병호는 2008년에 바다가 너무 좋아서 집을 바닷가 쪽으로 찾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남해에 거주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박병호는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했다. 부채가 1970년 당시 4억 정도였다면서 제작한 영화가 3에서 4편 정도 되는데 그 판을 잘 모르다 보니 출연료, 임대료 등을 자세히 모르지 않나. 다른 영화에 비해 제작비가 1.5에서 1.6배 정도 더 들어갔다. 당연히 손해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박병호는 정치에 입문했다가 쓴맛을 봤던 경험도 고백했다. 그는 고김종필 전 총리와의 인연으로 정치에 입성했지만 이번에 낙선을 끝으로 정치계를 떠났다. 세 번째 도전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박병호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지면 안 되겠다 싶더라. 가족들이 생각났다고 답했다. 한편 박병호의 전부인 TV 탤런트 정혜선은 2011년 11월 KBS ETV 여유만만에 출연해 남편 빚 때문에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월세방을 전전긍긍하면서 세 자녀들을 어렵게 키워야 했다고 고백했다. 정혜선은 전 남편의 빚을 갚느라 시간을 다 보냈지만 그러나 결국 일어설 수 있었다며 당시에 힘든 줄을 몰랐다. 그저 남편 잘못 만났네 다시라는 생각으로 살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혜선은 자살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았다. 남들은 갱년기에 우울증으로 고생한다던데 나는 그보다 자식 셋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남편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좋게 생각해서 상황을 잘 헤쳐나가자고 생각하고 30대를 긍정적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KBS 공채 1기 탤런트로 데뷔한 정혜선은 박병호 씨와 1963년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1975년에 이혼했다. 이혼 후 세 자녀들을 키우며 혼자 살았다. 역시 KBS 공채 1기 탤런트로 데뷔한 박병호는 드라마와 영화에 끊임없이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정혜선 씨와 이혼한 박병호는 2년 후 12세 연하인 디자이너와 재혼했다. 현재까지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원로 여자 배우 정혜선의 전 남편 역시 스님 전문 배우로 유명한 박병호입니다. 야구 선수 박병호와 동명이인이죠. 정혜선과 박병호는 원로 배우 커플로 과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혜선 나이는 1963년생으로 정혜선 본명은 정영자입니다. 고향은 서울 출신이며 수도여자고등학교를 나와 1960년 KBS 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정혜선은 영화, 드라마 등 오랫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매년 1작품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드라마 미녀 공심이, 2017년 당신은 너무합니다. 2018년 숨바꼭질 등과 같은 드라마에 출연을 했죠. 정혜선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작품은 1992년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최수종만 편애하고 김희애를 박대하는 어머니로 출연을 했을 때인데요. 이 당시 아들을 편애하는 어머니 역으로 정혜선은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악역 연기를 일부러 피하기도 했지요. 정혜선 결혼과 이혼. 정혜선은 22세의 어린 나이에 배우 박병호와 결혼을 합니다. 박병호 역시 1기 공채 탤런트로 정혜선과 동기였는데요. 데뷔 이후 1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혜선 박병호는 자녀 3남매를 둘 정도로 금슬도 좋았고 순조로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병호가 영화 제작에 손을 대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요. 연예인들이 영화 제작에 많이 뛰어들었는데
사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았지요. 박병호 역시 실패를 하게 되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정혜선 박병호 부부는 1975년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정혜선 역시 박병호의 빚을 일부 떠안게 되었습니다. 박병호 정혜선 이혼 이유가 박병호의 사업 실패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병호는 정혜선과 이혼 후 1977년 12살 연하의 디자이너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한 것이라서 박병호에 대해서 당시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박병호는 2003년 드라마 무인시대와 2014년 정도전에서 스님 역으로 출연을 했으며 2010년 고향 경남 남해군으로 귀농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정혜선의 책임감. 정혜선은 재혼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남겨진 빚을 갚고 삼남매를 키우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정혜선은 상당히 큰 고생을 했는데요. 과거 한 토크쇼에 출연을 하여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남편 빚 때문에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월세방을 전전긍긍하면서 세 자녀들을 어렵게 키워야 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잠은 오지 대본은 외워야지 하는 수 없이 의자에 나와 아이를 함께 묶어놓고 대본을 외운 적도 있다. 녹화를 하다가도 아이들 학교에 갈 일이 있으면 스태프에게 양해를 얻어 분장한 채로 다녀오기도 했다. 아이들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 내가 다 사극 차림이다. 한복을 입고 쪽을 진 그래도 아이들은 우리 엄마 왔다고 좋아했다. 전 남편의 빚을 갚느라 시간을 다 보냈지만 그러나 결국 일어설 수 있었다. 당시 힘든 줄 몰랐다. 그저 남편 잘못 만났네 다시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아무튼 정혜선은 부부였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빚을 갚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정혜선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존경해야 할 어머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혜선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연기